출발! 출발! 가자! 역시 운전을 못하면 작은 차를 사야 합니다. 작은 차를 사야 합니다. 나 같은 쪼렙은 SUV를 절대 몰지 못하지. 차가 되게 좋아요. 지금 브레이크도 안 하고 있는데 멈춰 있어. 봐봐, 브레이크 안 하고 있어. 이러다 BM 찬양자 되는 거 아니야? 다음에 렌탈도 비행도 어, 여러분 전기차 너무 좋네요. 나쁘지 않아요. 저는 운전을 못해서 에이미가 다예요. 항상 만나는 에이미가 다예요. 나는 베스트 드라이버. 곧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 거예요. 저 빼고요. 나는 도시의 목자. 이 앞을 가로막는 자 목숨을 걸어라. 근데 에이미 운전 잘해요. 저 곧 갱신합니다. 10년 차예요. 쩔지? 좀 더. 나이 많아 보이지? 나이 진짜 많아 보인다. 나이 많아 보이지? 아. 점점 가면 가서 날씨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진짜. 비 내리는데? 진짜 비 내리네? 저거 뭐야? 갑자기 비 내려요. 아니 이거 와이프 왜 이래? 왜? 진짜 웃기잖아. 잠깐만. 뭐야? 이거 뭐야? 거꾸로 끼운 느낌이지 않아? 잠깐 와이프 원래 이래? 잠깐만요. 진심 비운다고? 이렇게? 와 뭐야? 안 돼. 우리 사진 찍으러 가는 건데? 제발. 지워지고 옷 다 젖고 망했어. 그러면 기름 부리고 이상적으로 계속 여행해야 되고. 아 안돼 안돼. 분명 비 안 온다고 그랬는데. 구라창이 여러분 구라창 믿지 마세요. 너무 슬픕니다. 내카나 기다리지.
전체적인 인테리어가 되게 예뻐요. 뭔가 중국과 한국 섞어놓은 느낌? 야외 잔디밭도 있고. 비바람이 불고요. 파라솔이 돌죠. 꽈바로우가 나왔어요. 꽈바로우. 이게 짜자이랑 생채 같은 거랑. 짜장이 나왔어요. 바다가 예쁜데. 나 스프레이를 뿌리고 싶다? 근데 스프레이 뿌리면은 뭔가 뚝 찌는 기분이 나는 것 같아. 좀 무거워서 내려오잖아. 맵다. 그치? 무거운 것 같아. 뒤에 조명이 제일 수고하세요. 잘 먹었어. 배불러. 맛이 어떠셨습니까?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어. 뭐가 제일 맛있었어? 나는 개인적으로 짬뽕. 짬뽕? 나는 꼬바로우. 꼬바로우 너무 맛있어. 꼬바로우도 맛있었어. 꼬바로우 드세요. 꼬바로우 맛있어. 나는 여기 그 특유 면이 난 좀 두툼해가지고 좋았어. 살겠어. 진짜 생면 뽑은 거 같아. 나 생면. 여기를 왜 그러지? 여기 길리쿠팡 꼭 오세요. 이 생각보다 인테리어가 예뻐서 좋아. 중국집 아닌 것 같아. 저희는 6번째 보름 도착했어요. 여기다 소품샵. 뭐야? 신발 더 사야 돼? 아, 신발도 더 사야 돼. 옆자리 한번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온 사람이 미쳤나 봐. 운전자가 내 스카프 야, 미쳤다.
오, 오 신기하다. 오, 야. 여기 시원차 괜찮네.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갈 거예요. 에이, 나쁘지 않아. 가성비도 괜찮고. 저거도 가볼까? 좀 뭐 있는 거야? 아, 매점처럼 매점도 있어요. 우와. 풍덕도 약간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네, 여러분, 여기는 3만원입니다. 3만원. 아, 베트남도 아니고 이런 데를 3만원이라고? 그것도 지금 성수기, 극성수기. 오!